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요즘 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올해 7월 초에 금은 거의 10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1,800대를 넘으면서 약 17%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0.04% 상승한 1,81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승세가 쭉 이어지면서 2011년도 가을 이후로 처음으로 또다시 1,900달러 선을 터치하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게 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금가격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 가지 주의했었던 점은 금가격과 주가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은 지난 3월달 이후로 깨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금을 추가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가격을 주도하는 요인부터 살펴볼 텐데요. 최근 코로나19의 2차 확산 뉴스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준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에는 유례가 없는 자금이 넘쳐나고 또 부채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은 은이나 또 백금과 같은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경기 위축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요. 향후 가격 추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5%에서 10% 정도의 금을 포함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직접 금 현물을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보관에 대한 부분이나 또 보험비가 들기 때문에 ETF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LD와 GLDM이 있는데요. GLD는 오늘장에서 0.11% 상승한 170달러대에 마감을 했고요. GLDM도 오늘장에서 0.11% 상승한 18달러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올해 들어서 모두 18%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금 광산주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금가격 상승과 금 생산량 증가에 따른 이 두 가지 수익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채굴되지 않은 전 세계의 금 매장량은 많게는 7만여 톤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광산기업들의 자산 상태나 경영 그리고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기업을 또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베릭골드가 46% 정도, 그리고 프랑크 네바도가 39% 정도, 그리고 위튼프레셔스 메탈즈가 45% 정도씩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금 광산주 ETF에서 GDX는 올해 들어서 각각 31%, GDXJ는 26% 정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금광주는 아무래도 이 분야가 또 쉽게 오르고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 룰을 더 꼼꼼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있었지만 금이나 금 광산주 ETF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이 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금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언제 매수를 해야 할까 고민하실 게도 좀 많을 텁니다. 전문가들은 금가격이 1,800달러 선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일부에 이렇게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